지난 14일 하남시 덕풍동 지역 주택 조합이 시행하고 두산건설이 시공 예정인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 분양 경본주택 서울시 강동북 1동 425번지에서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번 사안은 지역 내 불법 광고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5개 광고물은 간판, 디지털 광고물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형태입니다. 5개 광고물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대 집행법에 의해 광고물이 강제로 제거될 수 있으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강동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강동구는 불법 5개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신동화 방송 강동구 이신동 기자입니다.